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이해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나아가 미래까지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 고용인데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이 4차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고용 정책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나영돈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을 모신 거는 30년 동안 일자리 정책과 함께하신 고용 분야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곳에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계신 한국고용정보원이 어떤 곳인지 보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일자리, 노동, 고용과 관련 모든 데이터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구인구직 알선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하다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 나은 일자리를 추천하거나 더 좋은 인재를 알선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 일자리 정책,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정책 개선, 제언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워크넷도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4가지 전산망을 개발,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 전산망이 바로 워크넷입니다. 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고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래까지 바라다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분야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가 너무 심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고용 시장에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최근에 늘어나는 일자리의 약 한 7할 내지 8할은 고령자 쪽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돌봄 인력, 사회복지 인력,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취업하는 분들도 또한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고령자를 돌보는 일자리 이런 것이 전체 일자리 증가의 7, 80%다. 엄청난 거죠. 소위 노노케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반면에 청년들은 지금 그 과거에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은 2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도 매년 청년층이 5, 60만 명대로 거의 절반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신기술, IT 쪽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학교를 졸업한 신기술로 무장된 젊은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런 어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청년 쪽은 일반 서비스직, 제조업 생산직, 직종을 망라해서 전반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좀 제가 최근에 체감하기로는 주위 이제 퇴직자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그런 지원들이 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자리 대책 이러면은 지금 당장 그 취업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업 알선, 경력 개발보다는 지금 이미 있는 일자리에 빨리 찾아가는 뭐 이런 쪽 아니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에서 직접 재정을 이제 투입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일자리 정책 쪽에는 그 역량을 키우고 자기 생애에 걸쳐서 꾸준히 직업 세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될지 지원하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을 새 정부에서는 대폭 보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용시장 분위기를 바꾼 게 바로 코로나19.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직업 인식이라는 체계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재택의 그런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변화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에 맞춰서 또 장기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코로나가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줬는데 그것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때문에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들도 비대면 일자리 혹은 플랫폼 노동 이런 것이 이제 급증을 했고 일하는 문화도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그런 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도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어차피 추세가 빨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착되고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젊은 사람들 이제 인식도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이직을 이제 자주 하면서 연봉도 올려가는 그런 어떤 직무급 노동 시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새로이 생기고 있고 단순한 임금보다는 어떤 조직 내 직장 문화나 세대 간 소통 이런 어떤 뭐랄까 자기 인정 욕구 그 내면적 가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MZ 세대들이 노동 시장의 어떤 문화를 좌우하는 그 시기가 빨라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무언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주로 데이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호 다른 분야의 그런 협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 이런 것만 하더라도 자동차 만드는 기술과 IT의 접목이고 요즘 자동차가 전부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데서 네. 느끼고 있듯이 뭐 사무 격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부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우리가 고용정보원에서 하는 직업상담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직업상담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AI가 사실 상담을 리드해주고 하는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업과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 협업 중에서도 사람 간 협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계를 잘 다룬다는 것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일하는 그런 협업. 디지털 지식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융합 역량이 다 필요한 거죠. 예.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이 결국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융합 인재 양성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어릴 때부터 문과 이과 구분 칸막이가 지어져 있는 것이 이미 나온 그 현장의 인력들은 그 문과 쪽 나온 사람들은 전공만 그쪽 한 게 아니라 친구들도 대부분 문과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하는 방식이 이제 기술 쪽과 인문 사회 쪽이 굉장히 다른데요. 방법은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전공 불문하고 디지털 관련 그 교육을 전부 교양 필수처럼 일정 시간을 이수하고 산업 현장에서 각 부서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기술 계열이 같은 부서에 섞여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직업 교육 훈련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실무 중심의 경험도 해보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서 우선 이제 디지털 관련 그걸 이제 접해본다는 것은 사실 교실에서 배울 수만은 없는 것이고
현장의 기업 체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국가가 나서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좀 일률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교육 개혁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요. 우선 사실 대학에서 일거에 그런 신기술 관련 학과를 많이 만들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이나 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새로이 한 1년씩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범국가적으로 좀 체계화해서 졸업 전에 그런 것을 교육훈련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다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민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지털 하면 중장년층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비대칭하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정보에 있어서 조금 좀 뒤떨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장년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이 기술을 배워서 뭘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줄 수 있는 맞춤 서비스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들이 일일이 고용센터에 찾아와서 문의해서 본인이 요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서 도움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위 그 멤버십 제도라고 했어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갖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것을 미리 문자로 이렇게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그런 어떤 알림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맞춤 서비스 같은 것을 거꾸로 디지털 기반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분들은 디지털 지식이 없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고용정보원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용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용정책은 한마디로 역량중심 고용서비스 저는 그런 쪽으로 재편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상담을 해서 어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 그리고 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주거나 또 국가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킨다거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실업급여를 주는 등등의 이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량을 개발하고 스스로 그걸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내 역량은 무엇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역량 중심 고용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새 정부에서 그쪽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실업급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장려금이라든지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좀 소모되는 비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부분과 어떻게 좀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 간의 어떤 연계나 균형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만일 그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이런 부분이 후순위로 가고 장려금이나 실업급여 이런 부분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고용센터에 그런 분들만 이제 오시게 된다면은 역량 개발
근로를 통해 갖고 스스로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날 수 있고 네. 기업에서도 스스로 인재 양성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장려금을에 의존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역량 개발 지원에 두고 그래도 안 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장려금이나 급여 지급을 설계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덜한데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에 시달린다라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또 어떻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 인력난이 총체적이다 보니까 꼭 청년 세대만 국한해서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임금을 올려줄 여력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청년 세대에 맞는 어떤 직장 문화 저는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은 그 내면의 가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제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능력을 어떤 개발하고 일의 의미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워라벨이 되는 그런 까다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청년들이 안 오면은 월급을 올려줘야 되나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제 청년들을 하고 같이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업의 어떤 문화부터 우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문화에 대한 개선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혁신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고용정보원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잡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업상담 지원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1,500만 개의 이력서와 약 500만 개의 구인 공고문을 분석해서 우리 구직자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상담을 지원하고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그 초판 버전이 나와가지고요. 고용센터에서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는 대국민 버전도 이제 초판 버전을 이제 선보일 계획인데요. 그때의 이제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 청년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처음에 개발한 제품은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일일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 기존에 알려졌던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채용 관련 시스템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임금, 직종, 지역 이런 식으로 검색을 이렇게 해나가면은 거기에 비슷한 어떤 일자리나 사람을 이제 매칭하게 하는 검색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잡케어 시스템은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나 인재 추천을 떠나서 본인한테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그 직업에 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자격 추천, 훈련 추천, 그리고 전공 추천 등등 경력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셔서 그것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고용정책은 무엇인가 관련해가지고
그 역량 중심 고용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디지털 인재 양성 10만 명을 위한 산업계 주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구축해서 역량 중심 고용 서비스와 역량 중심 디지털 인재 양성 그러한 것들을 범국가적으로 붐을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언으로 드립니다. 예. 아, 그리고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이 부분이 시범 운영 중인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못 여쭤봐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건가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구직자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 자기 적성 진단에서부터 해가지고 자기 역량을 진단하는데 지원을 하고요. 그 자기 역량 진단을 기초로 해서 부족한 역량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지 그런 것까지 거쳐가지고 도약을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생애 경력 설계 지원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고용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풀 패키지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종합 서비스가 시범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자리 정책에 관한 통찰력과 해안을 좀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의 나영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